이데일리 TV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롯데쇼핑, 대동스틸, 아이진, 메디콕스, SKIE테크놀로지, 현대 그린푸드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입니다. 한국조선해양, SKIE테크놀로지,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코어, 네이버, SK하이닉스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가보죠. 유바이오로직스, SKIE테크놀로지, 한진칼, SK하이닉스, KT, 강원랜드 선정했고요. MTN은 메디콕스, 대동스틸, LG하우시스, KCC, 그리고 SKIE테크놀로지 역시나 들어있고요. 롯데쇼핑과 한국조선해양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특징주 흐름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장에서 특징주는 좀 어떤 흐름으로 꼽아졌을까요? 뭐 아무래도 오늘 SKIT를 전 방송사에서 이제 거론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나름대로 현재 지금 실적이 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오르내림하고는 상관없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의 변동성 확대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미국 증시의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실적이 좀 호조세를 나타내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거론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이어서 우리 시장까지도 좀 위축이 되고 있고 또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스피상 3200선은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분석 좀 해볼게요. 일단 이 종목은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다 본다고 하니까 저희도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SKIT를 좀 뭐 앵커브리핑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SK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돈을 번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번에 서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음번에 가서는 실패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SKIT 오늘 뭐 소위 말해서 따상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가가 10만 원이었으니까 따버리면 21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 가면 27만 원 정도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한 22만 원대에서 주저앉는 모습 저도 동시효과 때 이제 지켜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상으로 간다라는 그 등식이 성립된 게 얼마 안 돼요. 예. 제가 주식시장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따상으로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모를 하면 무조건 따상을 간다라는 어떤 정말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유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인데 유동성은 점차 해소되고 많은 분들이 일단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덧붙여서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일 수도 있죠.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어제만 하더라도 오늘도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만 오늘은 좀 늦었다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저녁 한 9시쯤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셨으면 20만 원 넘어서 제시한 증권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짧게는 예. 13만 원서부터 약 18만 원대의 목표가를 제시했다라고 본다라면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괜히 그렇게 제시를 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증권사에서 많은 투자분들이 바라는 따상에 물을 끼얹는다? 이런 부분들은 뭐 쉽지 않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또 뭐 그 나름대로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모 증권, K증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 증권사에서 전산을 빠르게 돌려서 그동안에 공모주 주가를 좀 올렸었던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주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 증권사가 상위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그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수급이었는데 인위적인 수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SKIT가 오늘 같은 경우 따상에 못 들어가는 또 그런 모습들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자 그렇다면 SKIT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수익권이기 때문에 저는 차익을 좀 실현하시는 것도 좋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냐?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그렇죠. 앞서 좋은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언젠간 또 우리가 사야 되지 않을까요? 2차전지 업계에서는 이 기업을 또 좋게 보는 부분이 좋게 보는데 많더라고요. 지금 가격대가 예. 일단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약 15% 정도 보호 예수가 걸리지 않은 물량이 15%밖에 안 되는데 보호 예수 물량들도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 다음에
지금 뭐 대부분의 우리가 상장 주식들이 따상을 기록했던 기업들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주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편입시키려면 좀 긴 시야와 긴 호흡을 두고 편입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오늘장에서 그냥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눌림목과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가시는 거네요. 지금 고평가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말을 저도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분들의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모든 걸 맞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논리를 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24%대까지 지금 급락이 점점 더 내려가네요. 하한가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저도 그 SNS에 올린 거를 봤는데요. 오늘 뭐 그분은 뭐 동시효과 때 파셨다라고 하네요. 적절하게 파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괜히 찝찝함.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50%씩이 나셨습니다 이미. 맞습니다. 50%씩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한 차례 더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50% 이게 만만한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뭐 한두 주 받으신 거에서 50% 해봤자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그래도 충분히 용돈 정도는 어차피 용돈벌이 하려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됐다 이렇게 만족을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조언까지 또 해주셨네요. 어쨌든 첫날 따상의 신화를 깨기도 했지만 오늘 뭐 시장 흐름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업계에 대한 전망 보시면서 전략 같이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어떤 종목 보시나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은 몇몇 방송에서 거론이 됐고 오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침부터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모든 종목들 특히 기술주라든지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해양은 계속해서 지금 뭐 그 나름대로 가격을 갱신해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망의 16만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이익이 개선되는 주식은 결국 뭐 주가의 어떤 변동성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주 잔고가 2.5년이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 주가가 이렇게 강하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저가 수주에 대한 조금 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2.5년에 대한 수주가 된다라면 도크가 2.5,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도크가 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선주 입장에서 지금 배를 하면 아무리 빨라야 3년, 4년 뒤에 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갑이게 될까요? 조선소가 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조선소가 배를 만드는 도크가 비어 있을 때는 선주 입장에서 배를 만들라고 주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왔다면 이제는 저희 바빠서 못 만들어요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가 수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지금 추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업종의 대표주인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깊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조선주에 대해서는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아직 멀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승 탄력을 시작됐다라고 보는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조선업종이 답답하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 산업의 사이클상 한번 이게 돌기 시작하면 정말 배가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것처럼 주가가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처럼 묵직하게 흘러가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단기간에 20% 30% 수익 내지는 않겠죠. 하지만 진득거니 지켜보신다면 그래서 조선주가 좀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선기자재도 좋습니다.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도 2.5년이라는 조선사들이 수주장고가 있다면 이거 다 조선기자재에서 물량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조선기자재도 단기적인 호황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오늘장에서는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16만 원은 넘어서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또 지켜보죠.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강원랜드인데요. 정말 꿈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뭐 하나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번,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뭐 강원랜드 그 하나 투어를 통한 여행 다들 가고 싶죠. 백신에 대한 것들 접종이 맞아지면 그렇죠. 물론 강원랜드보다 뭐 정말 뭐 해외에 카지노도 가실 수가 있죠. 이제 해외여행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데 강원랜드도 충분히 좀 뭐 아무래도 저도 지금 그 노쇼 줄을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에 저도 한몫을 하고 저도 이제 뭐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좀 떨어내겠다라는 지금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이 주위에서 느껴져요. 이제는 좀 맞겠다라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강원랜드에 있어서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게 무슨 뭐 정말 좋아서 매출이 늘어나느냐 나빠서 늘어나느냐는 차지한다라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됐든 매출이 늘어나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뭐 카지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카지노를 하는 것은 그거는 카지노가 좋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중국 관광객하고 예. 일본 관광객들이 그 자기네 나라에 카지노가 없기 때문에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가 좋아서 강원랜드를 간다? 글쎄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가지는 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백신을 맞고도 카지노를 가시겠다라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균형적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행, 레저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실적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은 이제 미래를 보고 기대감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과도한 기대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네. 또 조언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흐름 잘 읽어보시고요. 오늘 강원랜드는 그래도 0.3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26,000원 선이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